정부의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 방침에 전북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만금과 인접한 김제에서는 시의원들이 집단 삭발에 나서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잘려나갑니다. 싸늘한 이발기에 머리카락을 내맡긴 김제 시의원들. 목은 메고 눈시울은 빨개졌습니다.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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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수립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새만금과 인접한 김제의 경우 새만금 개발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10여 년간 인내하고 지켜보았던 새만금 사업이 다시금 깊은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 같아 참으로 애석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 씌우며 국책사업인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전북에 죄가 있다면 애끓는 심정으로 30년 넘게 오매불망 새만금의 성공을 기다려온 것밖에 없다는 것. 김제 또한 황금갯벌을 새만금에 한납하고 희망고문을 당한 죄밖에 없다. 우리의 분노와 간절함이 하늘에 가 닿기를 바랄 뿐이다. 삭발을 단행한 11명의 의원 등은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며 투쟁 수위를 높였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역 차별이자 전북 홀대라며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 겁니다. 신공항엔 28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9년 조기 개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김제는 예산을 주지 않아서 식물의 지역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습니다. 도내 기초의회 차원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집단 삭발에 이를 지켜보는 지역민도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전북에 들어오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깎아버리고 또 로드맵을 전체를 새로 그린다고 하니까 진짜 전북에서는 희망을 많이 걸고 있는 것이 새만금인데 앞으로 진짜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제 시의회는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북 정치권 또 500만 전북 도민 등과 연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